안녕하세요. 오테럴드 김웅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2015년 가을 6세대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된 이후 약 3년 만에 첫 부분 변경을 거치는 BMW의 플래그십 세단 U7 시리즈입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에서 가장 큰 특징은 기존보다 이제 전면부 그릴이 확대된 부분을 꼽을 수 있고요. 이 그릴은 평소에는 막혀 있고 이제 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그릴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 그릴도 물론 이제 트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하단 그릴 디자인도 에어 인테이크, 공기 흡입구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이쪽 밑에 부분이, 그리고 안개등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디자인은 기존보다 좀 더 얇아졌습니다. 얇아지고 모두 이제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기본 사양으로 레이저 라이트가 모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앞에 그릴이 확대되면서 이 보닛 위쪽에 있는 엠블럼의 크기도 조금 확대되었고요. 측면에서 보면 이 앞쪽 후드가 약 한 5mm 정도 높아졌습니다. 측면 디자인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에어 브리더라고 하나요? 요게 이제 기존의 하키 모양으로 약간 여기서 굴곡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각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뒷부분 역시 램프 디자인이 기존보다 많이 얇아졌죠.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인 디자인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 테일 램프를 연결하는 이쪽 가로 바가 생겼고요. 그 위로 크롬을 박아 넣어서 뭔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머플러 디자인도 물론 이게 좀 기통수에 따라 좀 바뀌지만 기통수와 뭐 패키지에 따라서 좀 바뀌겠지만 좀 더 뭔가 후면부 디자인도 보다 입체적인 다부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요. 이제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나파가죽 시트인데요. 이제 뒷좌석을 이렇게 보시면 이쪽 스티치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자잘자잘한 느낌이 들어갔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소픽스 꽂는 고리가 안쪽에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 팔걸이 부분을 빼시면 6세대 완전 변경 모델에서도 선보였던 요 태블릿 PC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뭐 안마 시트를 제공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편의 사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렇게 모니터도 있고요. 양쪽으로. 그리고 요급의 차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쪽에 거울도 있고 이쪽에 엠벤트 라이트도 이쪽 앞쪽 요 문쪽 하단부를 자리를 하고 있고요. 요 모델의 경우는 바우엠 뉴캐스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네요. 이렇게 재떨이도 있고 요 스위치를 누르면 앞쪽이 쇼퍼 드리븐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죠. 약간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하는 느낌으로 앞좌석 보조석이 이렇게 접히면서 좀 더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요게 약간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요 부분이 발 받침대로 이렇게 해서 뒷자리가 좀 더 여유 공간이 생기죠. 이렇게 가면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주행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아쉬운 부분은 물론 요 앞에 태블릿 PC를 이용해 가지고 좀 세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요 앞좌석을 좀 디테일하게 제가 이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이게 시간이 좀 더 빨리, 마음이 좀 급하죠. 빨리 작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열선 통풍 시트 모두 제공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시가츠 꼬지가 하나 있고 C타입 USB
충전 포트가 두 개 있고 CD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네요. 뒷좌석에는 뭐 요급의 차량들이 그렇듯이 이제 뭐 쇼퍼 드리븐을 위해 다양한 편의 사양을 제공하고 있는데 요 이제 부분 변경 7시리즈 역시 기존의 6세대 완전 변경에서 선보였던 것에서 플러스 알파 추가적으로 좀 더 뭔가 완성도 높은 상품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앞자리는 730D의 X드라이브로 살펴볼게요. 앞자리도 역시 가죽 시트 다양한 방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운전대는 전동식으로 스윙과 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디지털로 되어 있고요. 약 12인치 정도, 12인치가 조금 넘는 디지털 계기판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쪽 센터 콘솔 위쪽으로는 약 10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폭을, 높이를 높이고 그러면 좀 더 시원스럽게 보여질 것 같은데 얘는 그렇진 않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터치패드 형식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게 터치패드 형식으로 다 바뀌었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터치패드 방식은 이게 뭔가 햅틱 같은 반응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온도 조절도 이제는 예, 터치패드 방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열선을 켜놔서 너무 덥네요. 운전 중에 사용하면 약간 이렇게 오작동이 생길 우려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을 갖춘 자리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 USB 포트 하나가 들어가고 이쪽에는 이제 주행 모드 선택 스위치가 있고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2차 뭐 대부분의 트림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트림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스티치 형식 바느질이 굉장히 이전 세대 모델보다 꼼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주행 모드 관련돼서는 이렇게 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차간격 조절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뭐 이 정도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외부 디자인 변경 중에서는 외관 디자인 변경이 좀 더 큰 폭으로 이루어졌죠. 사실은 X5부터도 그렇고 최근에 BMW 디자인이 키드니 그릴이 점점 커지면서 조금 더 이제 이전의 프리미엄에서 좀 더 럭셔리함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예, 그런 디자인의 의도들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는 뭐 약간 뭐 그릴만 엄청나게 키웠다면 이게 뭔가 비례가 안 맞는다, 너무 이 그릴만 뻗쳐 커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릴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릴이 바뀌면서 그 램프류도 바뀌고 밑에 하단부 쪽 범퍼 디자인도 좀 바뀌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례감이 형성이 되어서 그릴 커지는 걸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뭐 디자인은 사실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긴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완전 클래식 BMW의 키드니그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세로로 긴 정말 말 그대로 콩팥 모양의 네. 그래서 이름이 키드니그릴인데 네. 그 당시에 그런 디자인은 물론 기능적인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훨씬 더 상징감을 주는 그렇죠. 브랜드의 독특한 디자인인데 그런 디자인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 찾아가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는 이제 S클래스랑 가장 많이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확실히 S클래스랑은 뭔가 이제 거듭 이제 강조를 하시고 있지만 뭔가 타깃층이 약간은 좀 세부적으로 나뉘게 될 것 같아요 보면. 맞습니다. 네. 조금 더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하신 그런 오너 드리븐, 쇼퍼 드리븐의 어떤 차를 개발할 때 어떤 비중을 뒀던 부분들도 그렇고 BMW는 또 아이덴티티 자체가 달리는 즐거움, 주행의 즐거움을 놓칠 수 없는 차이기 때문에 플래그십에도 뭐
어떤 특권계층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다양한 리더들이 타실 수 있는 그런 감성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부분에서 차별점을 두고자 계속적으로 디자인의 변화,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변화, 주행 감성의 변화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 옵션의 변화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음 변경 7 시리즈는 외관 디자인의 변경에서 거의 풀체인지급에 가까운 변화를 겪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이제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한 번에 출시되는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경쟁 모델들과 차별점을 둘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이 정도로 하고, 보다 뭐 추가적인 내용들은 기회가 된다면 뭐 개별 시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600m 자,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모토월드 김은기였습니다. 주십시오.